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강론의 첫째 청중은 사제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을 사제인 저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 1독서의 내용은 지금 사제 생활을 한 지 30년이 된 노 사제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제야, 너는 금년이나 내년에 이러저러한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삼억을 한번 해보리라 욕심을 낸다마는 그러나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아서 이런 일도 혹은 저런 일도 해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 모습을 오늘 말씀 거울에 비추어서 자화상을 그려보니 마치 욕심배가 볼록한 올챙이처럼 그려집니다. 하느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오늘 복음에서 보면 편협한 생각으로 주님께 말씀드렸다가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위안이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비록 올챙이 욕심보와 또 요한사도의 편가름하는 속 좁은 생각에 묶여 있어도 예수님께 의탁하고 내 뜻을 실현하려는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을 해나간다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충고처럼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보리라는 철저히 하느님의 뜻을 묻는 생활로 방향전환을 한다면 내게도 희망은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하느님 뜻대로 방향전환하라는 강한 메시지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향해서 하느님께로 방향전환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느님의 경로를 벗어났으니 하느님께로 유턴하라, 유턴하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나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이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느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느님께로 유턴하라, 유턴하라 라고 명령하시다 보니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졌다고 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길을 벗어나서 인간의 뜻대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공고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뜻으로 인해 멸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눈뜨고 참아볼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방송을 시청하시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주님 뜻대로 유턴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